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제가 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안 했냐면, 앞머리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회원님들의 요청으로 풀샷을 한번더 찍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풀샷하고 해마도 같이 할 겁니다. 지금 뭐야. 인트로를 먼저 하고, 원래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늘 먼저 영상을 찍고 나중에 인사말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머리 더워가지고 지금 묶었어요. 오늘은 원래 풀샷만 조금 해볼까 했는데 풀샷 하나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거 해마 동작도 같이 해드릴게요. 해마 동작? 딱 앉아서 잡고 나가서 힙!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폴이 있잖아요? 폴이 같이 있을 때는 되게 동작이 뭐좀 이쁘게 뭐 보일 수 있겠지만, 폴을 빼고 하면 되게 웃겨요. 이렇게 해서 슛 잡고, 보잉, 되게 이상하다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은 폴시들 또 어떻게 야매로 또 어떻게 좀 성공. 진짜 여러분, 제 앞머리 밀어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좀 야매로라도 성공을 좀 해가지고.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풀샷을 알려드릴게요. 풀샷 영상이 진짜 저 뒤에 있는데 지금 저희 학원 회원님들께서 옛날 거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 딱 업데이트 알람이 탁 뜨면 그걸 탁 보고 싶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작년에 찍은 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은 그럼 풀샷 잘하는 방법이랑 풀샷 야매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야매는 딱 하루에 한 번만 쓰도록 해요. 쿠폰 1회. 일단 풀샷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붙여서 올리고 꺾어서 이렇게 있는 게 풀샷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말 그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동작을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해요. 여기서 시저하고, 막 트위스트 반대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별거 막다 하거든요? 시저도 하고, 피포즈. 이게 가성비 아주 좋은 동작이 있어요. 되게 잘해 보이는 거, 예뻐 보이는 거, 이런 거다 풀시즈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풀시즈 할 건데, 풀시즈 왜 이것만 하는데 숨이 찰까요? 풀샷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처음 입문자 분들께서 풀샷을 할때 여기 허벅지 사이에다 폴을 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쪽으로 잘안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 앞에 살에다가 끼면은 진짜 아파요. 완전 주리를 트는 느낌? 막 쥐어짜는 느낌이 돼요. 살이 막 꼬집히는 느낌? 볼펜 뚜껑에 막살 찝히는 느낌?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다리 Y존에다가 딱 뼈에다 붙여야 돼요. 뼈에다가 이렇게 응?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 보세요. 안 보이나? 여기서 왼발 오른발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왼발 위에 오른발이 올라가서 이렇게 교차를 해가지고 꺾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나는 알겠어. 밑에서는 성공! 밑에서 너무 잘 되는데 위에서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이제 툴을 가가지고 이게 막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지고 이거 막 돌고 있고 이게 몸이 막 띄워져 있으니까 여기서 도저히 여기 안쪽으로 딱안 온다 할때 우리가 야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동작 때문에 그 뒤에 거를 못 하게 되면 너무 열받잖아요? 오늘 내가 이 수업을 들으려고 포기하고 온게몇 갠데. 그렇죠. 그래서 뒤에 것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샷이 안 되더라도 할수 있게끔 좀 야매를 조금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야매하면 어때요? 좀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늘어가지고 다음에는 야매를 안 써도 됐답니다. 야매라고 하는데 야매. 자, 일어나서 했어요. 자, 무릎 올리고 최대한 배를 붙여서 이렇게 딱 했는데 내가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하려면 여기 진짜 뼈도 아프고 여기 허벅지 뼈도 아프고 살도 찢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 잡고 발바닥으로 밀어요.
밀어서 여기 안쪽까지 딱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안쪽까지. 오늘도 레깅스 되게 이상하네요. 포기하겠습니다. 레깅스는 신경 쓰지 않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알 찬스를 한 번씩 씁시다. 잘 안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발바닥 빙 한번 와서 꺾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에이죠? 오늘은 풀씨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풀씨 능형 동작인 해마를 2편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해마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 수 있는지랑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한 번만 누르세요. 알겠죠? 한 번,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세 번 눌러도 괜찮아요. 홀수로만 누르세요. 누르고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로만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2편에서 바로 해마 한번 해볼게요, 응용동작. 그럼 안녕히 계세요. 2편에서 뵙겠습니다.